2022년 7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광주 5.18 기념공원에서 이재명과 함께하는 위로 걸음 행사가 있었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출을 응원하는 간신히 셀 수 있을 듯한 수많은 지지자들의 또한 수많은 염원을 그 곁에 오롯이 앉아 소통하며 경청하는 사람 이재명의 소탈, 해탈 멋진 모습 황 기자님의 눈으로 전해드립니다. 귀엽다. 아, 안녕하세요. 이제 그 아버지가 포지티브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민주당 내 뭐 지도부나 의원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계속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네. 끝까지 포지티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민영 배우님 간담회 가서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는데 민영 배우님이 정치인은 본인이 갑인 줄 아는 순간 망한다고 했거든요. 민영배! 네, 그거의 중요성을 아는 게 아버지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놓이죠?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좌우합작 집회 다녀왔는데 네. 거기 가서 예, 엄청 많이 때렸거든요. 그 어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와 이걸 윤석열이 해내네 이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이재명이 해낸 거예요. 맞죠? 어쨌든 우리 꿈은 대통령 이재명이니까 온 국민을 화합시키는 이재명 우리 끝까지 지지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순천에서 오신 우리 농부 목사님이십니다. 네, 어떻게 주일날 예, 한 말씀 해주실 거죠? 예, 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공 근진이가 용에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줄 알고 근이가 내가 그거를 소개했으니 내가 대통령이냐 나토에까지 가서 치맛자락 휘날리며 풍돌이를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저는 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로서 또 제 직업은 농부요. 제 신앙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눈물이 나서 여러분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패배는 이재명의 패배가 아니고 우리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타락이 원인이었습니다. 마땅히 교회들이 다른 길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큰 교회 목사 놈들께서 아니 죄송합니다. 님들께서 그분에게 안수를 하면서 내가 제 양반 안수해갖고 목사 안수해갖고 제 양반이 대통령 됐다고 큰 소리 치고 모습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행 이 저주로 인해서 천공 건진이가 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 기독교인이 썩어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우리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지도자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할 이 선진국 속에서도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재명 의원님을 잠시 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저는 시골에서 뺑이 들고 농사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악한 놈들은요 지가 전생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두고 보면 명이 짧더라고요. 짧다 짧아 단명할 것이다. 천공 건진이가 아무리
매일 기도를 하고 그것들이 아무리 사수를 부려도 하나님이 한숨 가득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큰 교회 목사들 회개하고 바름을 세상에 공의를 나타냅시다. 아니 농사짓고 교인이 우리 19가지 앞에 5명밖에 안 돼서 월급도 못 받고 사용하는 여러분, 나는 그래도 당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낙연 누구를 욕한다 누구를 욕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 뒤에 있는 이 사람 욕합시다. 일본을 욕합시다.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가 사색 당파 싸움으로 망한 나라입니다. 이제 내각제로 가서 사색 당파돼가지고 또 싸우고 싸우고 싸우면 우리는 외부의 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외부의 밤, 러시아의 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일본.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세워지고 이재명이 커지는 것을 방해하면서 내각제로 가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여러분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문자들 많이 하시고 전화들 하시고 당신 내각제로 가면 당신 끝이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이재명은 우리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깔고 앉은 바로 그 풀 잔디와 같습니다. 많은 것이 밟고 깔고 앉지만 우리는 반드시 비가 오고 나면 다시 일어나서 이 땅을 덮고 이 땅의 민주주의에 불씨가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다가 목사님이셔가지고 중간에 못 막았는데요. 이제는 목사님 아니어도 무조건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고요. 자, 다음에는 반드시 3분 내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네? 시간을요? 몇 시? 정해진 시간이 있을까요? 몇 시까지 할까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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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참 예 우리 사실 우리 걸어야 되는데요. 예? 네, 잠깐만 우리 계속 얘기 들어요? 예. 계속 하세요. 아니 사진 찍어. 예. 그러면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걷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준 것은 많은 분들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네! 예, 목사님 아니신 분들은 짧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창원에서 오신 말 좀 들어봐요. 여기 온 사람들은 이재명 씨, 이재명 국회의원 말 들으러 왔지. 여러 사람들에게 찬성 들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네. 네, 원래 다 의견이 다르죠, 그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다 드렸고, 오늘은 경청 투어. 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도 하시고 싶은 말씀 많잖아요. 네. 정치인들 집회 가면, 정치인들이 자기 할 얘기만 다 하고 그냥 가버리고,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얘기를 자주 못하시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예요. 자, 이따 정리할 때쯤 이제 저도 말씀도 좀 드리고, 사실은 뭐 사진도 좀 찍고 싶은 분도 계실 테고 책에 사인도 좀 받아야 될 테고 또 그런 시간도 좀 가지면 좋잖아, 그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니까 짧게 자기 의견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 혹시 우리 이용빈 의원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말씀도 한번 잠깐 들어보고 그건 다양하게 하죠 뭐.
저도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창원에서 온 내가 말씀을 딱 잊어버렸어요. 너무 지금 오늘 제가 개 탄 것 같기도 하고 로또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제가 빠른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이상 공직 생활에서 65세 공직, 만 66세에 2년 전에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럼 제 나이가 가름이 되죠, 지금. 69세입니다, 제가. 네. 사람들이 전부 다 한 10년 이상은 다 젊게 봐줬어요. 제가 오늘 마이크 잡은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 저하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이재명 의원님,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셔야 될 분이고, 네.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 자신을, 저는 이재명 의원님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처음 알고 저는 하늘에서 저 머릿속에 사인을 보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공직 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나서 제가 직업이 생겼어요. 이재명 의원님을 응원하러 다니는데 그 다음에 제 직업입니다. 열심히 제가 경선 때부터 제가 경기도청 경기도청 뭐죠? 그때 감사 그 다음에 선문시장 하여튼 경선 때부터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메타 버스 제가 다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사진은 좀 찍었는데 제가 옆에 가기가 너무 죄송해서 제가 계속 저 뒤로만 밀려서 좀 피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꼭 제가 이 자리에 오고 싶은 거는 무슨 말씀을 드릴 마음은 딱 똑같은 마음인데 인천 대항으로 제가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표 찍으려고. 그런데 제가 또 우리 의원님 옆에 또 친구분들이 전부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알아서 저보고 다 누님 누님 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빈자리 어디 좀 대한군에 주소 하나만 좀 주라. 이사 간다. 결혼 못 갔습니다. 일단 다음 직업이 제가 끝까지 저는 함께 할 것을 제가 직업으로 삼고요. 제가 여기 온 거는 약팔로 온 게 아니고 인천 대항에서 몸무게가 너무 갑자기 빠져서 너무 마르셔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겁니다. 이거 저희 집에 있는 병인데 여기 안에 제가 마약이나 독이 전혀 없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100% 확신하고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모든 그 논문에 다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는 주겸이에요. 주겸도 아주 굉장히 퀄리티가 가장 높은 주겸인데 일단 피로가 드시면 피로우지 않습니다. 피로우지 않고 고혈압, 당뇨, 뭐 비만 뭐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 그런데 드셔야지 피로 더 필요하지 않고 모든 체력이 좋으시지만 더 강한 체력을 위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또 우리 또 의원님께서는 10원짜리 한 장 받지 않는 청렴하신 분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가 드리려고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병에 넣어서 온 것 때문에 상품도 아니고요. 이거 커피도 드시고 국에 드시고 탕에 드시고 나물 무칠 때 드시고 다 계속 드시면 정말 제가 지금 69세 안 믿어지죠? 저 체력은 제가 20대 30대보다도 더 체력이 강합니다. 왜? 이걸 갖다가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동춘선 버스 다니셨죠? 동네 오면 이렇게 일단 막 쿵짝쿵짝해서 많이 모았다. 뭐 그건 아니신 것 같고. 근데 계양으로 이사 오지 않으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 한 분이라도 그 위장전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조직적으로 위장전이 우리가 또 문제가 될 뻔했는데 아시고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다른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그거 또 이게 약간 이제 이렇게 양념으로 하는 거 재밌죠. 네, 누가 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광주 광산갑의 이영빈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뜨겁게 성원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전히 밝습니다.